자, 이런 리프컷 같은 경우에는 귀가 파져 있는 머리가 있고 귀에 걸쳐지는 머리가 있어요. 뭐가 좋아요? 아, 나 근데 니처럼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? 이렇게 귀 파져 있는 거? 이쁜 건 알아가지고. 너 왜 이쁘게 하고 왔어? 그래도 연예인 머리 이렇게 사진 띄워놓고 할 때는 애들이 막 저 머리가 돼? 이러는데 진짜 너가 머리 이쁘게 하고 오니까 신비성이 좀 있다. 아, 이 형님 오늘 귀엽네. 이랬다 저랬다. 아야 진짜. 아, 또 지랄하네. 대화 되고 있는 거야. 이게 안 되는 자체는 막... 아, 왜 안 되는 거 같아 대화가? 아, 신비성이 있어.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. 우리 오늘 잘해봅시다. 아시겠죠? 내 내가 잘못했나 지금? 내, 너가 어?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내 성격까지 바꾸려고. 나는 내가 대감기 해봐요 지금. 이런 사람이야. 대감기를 왜. 민망하잖아. 자, 어때요 지금 왼쪽 길이가? 너 원래 항상 이랬어. 이러면 조금씩 더 잘라나가면서 좆됐네요 좆됐네요. 지금 딱 왼쪽 봤을 때 괜찮지? 아까보단 낫다. 야, 이 정도는 마음에 드는 거야. 미용의 꿈을 접었나 보다. 미용실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. 미용하는데 이렇게 귀찮아해. 로스트아크가 그렇게 그럼 직업을 전향해라. 미용사 그만하고. 어? 그렇게 싫어하는 거. 아, 왜 남의 직업까지 뭐라고 해요. 아니, 머리 자르면서 약간 당신이 뭔일 한다고. 당신은 그냥 BJ 접어 그럴 거면은. 어? 아 맞네요 그럴 수도. 아니, 이제 빚을 접어요 그냥. 아 그거는 좀 그렇게 들렸어? 아 그런 맥락 아닌가? 아 맞지 그거지. 그럼 난 딱 이해 딱 알아들어서 비유 적절히 되잖아? 그럼 난 인정하는 사람이야. 아 뒷머리는 다음에 자릅시다. 귀찮은데. 아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너 못 자르지 이제 머리. 잘 자르지 모르지. 너 요즘 트렌드 못 따라가냐 머리 혹시? 지금 안내 상님.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샵 갈게. 개그 트렌드 못 따라가는 건 당신이지. 개그에는 진심이야. 끝났어. 아 지긋지긋해 진짜. 아 근데 염색했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아쉽다. 이게 머리를 좀 펴놨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컬링 에센스를 바르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모질에서 곱슬기가 튀어나와요. 그럼 이제 핀 거랑 곱슬이 반반 섞이면서 지금보다 컬이 생깁니다. 머리 안 사는 것도 이거 이쁜데. 아 완벽 모방을 해달라는 건데 이 새끼 또 변화구를 때리는 머리에다. 아 NS 하와이 아리님 18개 지금 나시도 이렇게 봐. 오케이 알았어. 장난치고 내추럴하게 뽑을게. 아 화려하게 해볼라더만. 자 이런 거 어떠세요? 아 진짜. 아 그냥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모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 생각이었어. 야, 은하야. 왜요? 전화해. 갈게요 형님. 은하 전화할게. 네.